오늘은 유통 분야의 박사님이자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장님이신 이은철 팀장님을 모시고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이은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닥터리? 이 박사님이라고 부를게요. 편하실 대로, 네, 편하실 대로 불러주세요.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얘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유통규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됐는데요. 네. 저희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통규제 10년에 대한 정책 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유통규제 10년 동안에 규제를 통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전통시장이나 규제 대상이었던 대형마트 모두 10년 동안에 오히려 손해가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둘 다 손해요? 전통시장은 조금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오히려 10년 동안에 대형마트보다 더 강한 강자인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생기면서 유통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새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형마트가 이득을 봤다기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식자재마트가 규제를 통해서 더 많은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쟁 상대로는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쇼핑을 많이 들었고, 네. 대형마트가 정말 전통시장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한 전문가들은 약 15% 정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의 침체는 거의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대형마트를 규제가 전통시장에 뭐 더 활성화시켰다거나 침체되는데 그걸 지연시켰다고 생각한 전문가들은 많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별로 상관이 없다는 전문가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의무로 쉬게 하거나 규제하는 게 좀 불편했었거든요. 혹시 저같이 느낀 분들이 많지 않았나요? 예. 실제로 전문가들의 한 40% 정도는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소비자 불편을 들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불편뿐만 아니라 유통규제가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규제 자체가 지금 현재의 시대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답변도 꽤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대가 변하니까 이 정책 같은 거를 좀 수정을 하거나 방향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지금의 유통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 또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은 의무 휴업일 동안에 온라인 쇼핑을 대형마트들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무 휴업일 기간 동안에 대형마트들이 의무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거나 일부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대형마트 규제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곳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좀 윈윈의 느낌? 같이 잘 되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뭔데요? 이 윈윈이라고 하니까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혹시 네. 소맥 좋아하시나요? 가끔 팀원들하고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소주와 맥주도 경쟁 상대잖아요. 뭐 소주파, 맥주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특이하게 이걸 합친 소맥이 좀 인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 상대인데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그래서 이 소맥으로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말씀에 규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소맥을 한 개씩 먼저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규제라는 말씀을 안 하시면은 제가 먹는 거고요. 규제라는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하시면은 팀장님이 드시는 겁니다. 아,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가져와 주세요. 이제 게임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 이제 규제라는 단어를 말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니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렇다면은 이 전문가들은 대형 시장과 전통 시장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전문가들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많은 의견을 줬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로만 돼 있는데 네. 공휴일을 평일로 바꿔서 쉬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구시 같은 경우에는 의무휴업일이 현재 공휴일이었는데요. 이거를 전통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 그리고 지자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휴일 대신에 평일로 전환을 했고요. 그 전환한 지가 사실은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네. 아마 유통 규제 뭐라고요? 아 규제요? 아 제가 걸렸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소맥은 드시는 걸로 하고 예. 지금 하시던 말씀 계속 해주세요. 소맥을 일단 마지막으로 마시는 걸로 하고 네네. 예 예. 유청 규제라 너무 좋았는데요. 죽여주세요. 유청 규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네. 주말에서 평일로 바꿨는데 시점은 한 3개월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생각했던 것처럼 전통시장이 평일로 바꿔서 많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은 큰 뉴스라든지 이슈는 없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이은철 팀장님과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팀장님께서 벌칙을 하고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낮에 소맥을 먹는 게 조금... 아!